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 자, 이번 과에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m, which, that은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더하기 that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예시입니다. 생략 가능한 경우 Sophie is a friend whom I met through the internet. 자,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소피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만난 친구이다. 이때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 forgot to bring the homework which I did yesterday. 내가 어제 했던 which I did yesterday. 내가 어제 했던 숙제 가져올 것을 잊었다. 여기도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하더라도 앞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The teacher to whom I talk patiently. 자, patiently 인내력 있게. 자, 내가 인내력 있게 말했던 그 선생님이 answered all my questions. 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줬다. 자,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안 한다는 거죠. 왜?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The teacher to that I talk patiently answered all my questions. 이렇게 쓰진 않는다. 왜요?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틀린 문장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